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오늘 시즈오카의 마지막 여행지로 슈젠지라는 온천 마을에 왔는데요. 너무 낼 것 같아. 또 온천 마을에 오면 유카타를 입고 돌아다니는 게 맛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 앞에 유카타를 대여할 수 있는 곳에서 유카타부터 대여해볼게요. 우와, 되게 이쁘게 입었다. 우리 말고도 입는 분이 엄청 많네. 다행이다. 우리만 입으면 좀 뻘쭘하잖아. 그치? 여기 아니야? 여기가 뭔데? 마치나비 유유리. 마치나비 유루리. 유루리. 여긴데? 유카타? 아니, 기모노. 아, 기모노. 유카타다,じゃないですか? 기모노. 아, 기모노. 다양한 색깔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데? 진짜 많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 입는 느낌인가 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쁜 게 진짜 많네. 그러니까. 아, 추천받을래. 스미마셍. 베스토. 아, 문양이 되게 다양해서 어려워. 오, 저것도 괜찮다. 어디? 아, 여기, 여기다 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오, 근데 진짜 잘 맞는데, 색이. 은근 잘 어울린다. 와타시, 고래. 고래, 쿠다사이. 근데 남자 거는 조금 깔끔하다. 그래, 그래. 또 있다. 밝은 색도 이쁘다. 이것도 보기 좋지. 그래, 밝은 색 입어봐. 이것도? 회색이 제일 이쁜 거 같아, 나는. 잠깐만, 이것도 보자. What color do you like? 와타시와. 하이. 디스코. 카라. 여러분, 모든 추천이 최고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셔. 여러분, 저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갑니다. 들어간다. 오. 잘 어울리는데? 어때? 꽃이 엄청 많지? 아니, 뒤로 들어봐. 아니, 이건 어떻게 한 거야? 몰라, 뭐, 뒤에서 뭐, 뭘 되게 예술 작품을 하나 하셨어. 근데 진짜 지금 거의 30분 걸렸거든요? 난 좀 빨리 끝난 거 같은데? 10분 걸린 거 같은데?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스님! 스님이야? 와, 정식품을 다네. 이게 진짜 마무리다. 애완견 같아. 다이조그 됐을까? 다이조그. 괜찮아. 제 생각엔 지금 소정이 되게 배에 힘 많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못 앉습니다. 의자에. 여러분, 저희는 드디어 다 입었는데 소정이 머리 손질하느라 또 30분이 걸렸어요. 와, 이거 머리 진짜 이렇게 다 해줬어요, 갑자기. 아, 근데 진짜 정성이다. 이거 진짜 지금 정성이야. 빨리빨리 벌어. 아니, 이게 돋보기 최대야. 빨리 갈 수가 없어. 아니, 나 진짜 이제야 일본 여행하는 느낌 나. 아니, 근데 지금 빨간 다리랑 너 옷이 너무 잘 어울려. 그래? 여러분, 이제 여기가 도코노유라고 슈젠지마을 중심인데 저기서 조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물소리가 너무 좋다. 오늘 저희 한번 가보면 안 돼? 맞아. 아니, 아까 분명히 기모노 입고 계신 분 몇 분 계셨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네? 반납하셨나? 오, 진짜 좋다. 아니, 그리고 물이 엄청 맑아 보여. 그니까. 아, 물소리가 있는데. 조심해. 그렇게 뜨겁진 않고 약간 미지근한 온상?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국하면 이 옆에 강에서 조국하는 느낌 들 것 같아. 우리도 해볼까, 지금? 조금만 있다 하자. 그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이걸 걷어 올릴 자신이 없어. 나도. 와, 확실히 시즈오카와 와사비가 유명하게 한가 보다. 다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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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야. 진짜 계속 보이네. 추워, 지금? 조금 추운데? 못 먹어? 아니, 먹을 수 있지. 근데 혹시 와사비야? 와사비야. 직접 갈아서 올리는 것 같은데. 사진 봐봐. 저거 진짜야? 우리 한 개만 먹어볼래? 추우니까. 와사비 아이스크림. 아, 야, 하이. 진짜 와사비 올라가 있다. 진짜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직접 간 와사비가 올라가 있어. 아니, 잠깐만, 진짜네? 그치? 그러니까 한 스푼 푼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와사비를 조금 얹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스시도 아닌가 와사비를 얹어 먹는다고? 어때? 약간 매콤한 달콤한 마요네즈 맛이 난다 해야 되나? 그래? 아니, 아까 보니까 생 와사비를 직접 가시더라고. 어때? 매운데? 맵다. 좀 매워. 매운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돼. 아, 잠깐만. 왜? 우리 가이드가 진 사람이 와사비 한 입에 먹기? 진짜 할 수 있겠어? 아니, 난 사실. 난 괜찮아. 나 안 줘. 가위바위보. 하지만 왜? 한 판? 한 판이 있어. 근데.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주먹이야. 잠깐만. 손 얼어서 그래. 이게 누가 말했지야? 하나, 둘, 셋. 안 내면 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게 못 먹어. 이걸 왜 못 먹어? 그만 먹어. 와, 여러분 매워요.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잠깐만, 소정, 저거 진짜 벚꽃이야? 아니, 여러분, 저희가 여기 오는 길에도 벚꽃이 피어있긴 했었거든요? 진짜였나 봐, 그게. 오빠 혹시 이샷 알아? 이렇게 어머니들 꽃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는 이샷. 그 너가 많이 하는 거지. 아니, 벚꽃이 너무 예쁘다, 색깔이. 그치? 먹는 거야, 구경을 하는 거야?
솔직히 맛있어. 둘 중 하나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리를 건너서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 마을도 너무 이쁘다. 아니 또 다른 분위기야. 여러분 사실 지금 한 가지 진짜 후회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필름 카메라. 옷 갈아입을 때 놓고 온 거. 조심. 진짜 이런 분위기가 찰떡인데. 아 가방 이거 하느라 깜빡했다. 아니 여긴 또 대나무 숲 있네? 사람 많은 데가 유명한 관광지야. 왠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더라고. 그치 좀 무작정 따랐는데. 어 여기 대나무 평상이 있어. 아 잠깐만. 수정 근데 확실히 안색이 안 좋아졌어. 어 진짜? 어. 나 지금 좀 힘들어. 원래 이런 데 누워서 보는 건데. 아 잠깐만 나 오빠 나 진짜 못해. 왜? 미안해 나 못 넣어. 아니 누워서 보니까 대나무가 여기 완전 둘러쌌네. 걔 일어나 이제. 근데 난 이 대나무 숲도 그렇고 온천 마을 규모 자체는 작은 것 같은데 둘러볼 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맞아 크진 않은데 되게 알차 여기. 어 그래서 걸어서 다 다닐 수 있어. 맞아 맞아. 이제 슬슬 우리도 조격 한번 해볼까? 이 옷을 입고? 아니 솔직히 쌀쌀해서 이제는 발 좀 담그고 싶어. 조금만 도전해볼까? 해보자. 오빠 어 저기서 누가 조격하고 있었는데? 저기도 조격탕인가 봐. 사실상 뷰는 높은 데가 더 예쁠 것 같은데? 빼 가려고 우리도? 일단 가보자. 그래. 와 여기가 뷰 훨씬 좋다. 어 뭐해? 이제 여기밖에 못 올라가. 와. 진짜 여기가 훨씬 나은데? 와. 여기 엄청 뜨거운데? 아 뜨거? 어. 이렇게 와. 머리를 써야 돼. 와. 오 뜨겁다. 그치? 아까 저기보다 훨씬 뜨거. 그치? 어. 와 좋다. 근데 난 아까 저기보다 여기가 더 좋다. 진짜 확실히 저기를 바라보는 게 훨씬 좋더라. 근데 저기 사는 거보다. 여러분 저희는 그럼 기모노 반납 시간까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반납을 한 다음에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 저희가 온천에 왔으니까 료칸을 가야죠. 나 지금 너무 기대돼. 나도. 어, 여러분 오늘 저희가 먹을 곳이 소라 도게츠도 킹요라는 료칸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 꽤 높이 있다.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아 게다가 웰컴 드링크. 아 그래? 오 웰컴 드링크.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유자형이네. 유자? 유자차. 아니 유자차 색깔이 어떻게 이랬지? 그니까 오 되게 예쁘다. 따뜻하고 좋네. 추웠는데. Dinner is course meal. It takes 1.5 hours to 2 hours. That's good. That's good. It's Sora Coffee.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음료수라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인가? 어 고객들을 위한 공간. You can take this drink. My room. 아, 그치, 그치. 아니 근데 이 녹화는 밖에서 볼 때보다 많이 더 고급지다. 그치. 미하라시. 마야 미하라시. 여러분 차례대로 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면 이 냉장고가 있고 뭐 커피 포트 이런 게 있고 여기는 내 생각엔 화장실이다. 오, 변기가 있네? 역시나 그냥 평범한 화장실 있고 그리고 대망의 아니, 엄청 넓다. 아니 여러분 여기는 심각한 게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숲뷰야. 아, 진짜 뷰 뭐야? 산뷰 산뷰. 아, 나와보자 얼마나 좋은지. 와 여러분 굳이 밑으로 산책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구경하면 되겠다. 그치? 와 너무 이쁘다. 봐봐 이거 봐. 잠깐만 여기 탕이 있는데? 그니까 이거 뭐야? 일로 가나? 여기는 큰 세면대랑 거울이 있고. 와 화장실 이쁘다. 여기가 약간 노천탕 같은 곳이다. 아 밖에서 보이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숙소를 가볍게 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치? 대박이야 진짜. 아무튼 저희는 6시에 또 코스 요리가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잠깐 쉬다가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는 시간이 돼가지고 숙소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 또 분위기가 왜 이래? 그래? 야. 오 대박이다. 오 지금 우리 서 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진짜 이거 대박인데? 이거 뭐야 여기? 와 완전 프라이빗이다. This is Japanese menu. I'm going to bring your meal in order. So thank you so much.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니 근데 분위기가 되게 조용하고 아늑하지 않다. 맞아 너무 좋아. 이따다키마스. 근데 음식들이 너무 예쁘다. 그니까 맛있게 보세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안녕, 또 고자이마스. 청춘아.
투나, 투나, and 감바지, and squid. 여러분, 참치 중에서도 참치 뱃살입니다. 진짜 시조카가 참치가 유명하게 탄가 보다. 근데 이거부터 먹을 거야? 무조건. 나 간장 안 찍어. 간장 찍어야지. 그럴까? 기름이 진짜 줄줄 샌다. 주유소 아니야, 주유소? 뭔가 너가 그 드립을 칠 것 같아. 그래 그래. 추천해 주신 오징어에 검은 솔트를 찍어 먹어보래요. 한번 먹어볼까? 와, 이 오징어는 뭐냐? 아니, 근데 난 사시미를 소금에 찍어 먹은 게 처음이거든. 근데 이 소금 다르다. 아니 얘는 뭐지? 와사비를 좀 올려서. 나도 와사비 먹어봤다. 어딜 가나 사시미가 최고 아니야? 그치? 다행인 게 너랑 나랑 먹는 스타일이 비슷해. 응, 맞아. 둘 다 사시미 좋아하고 해산물 좋아하고. 근데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해. 좋아. This is soup. 너 soup? 야, 그러지 왜 이렇게 귀여워? 약간 해파리 같은데? 해파리. 아니요, 포타주 soup. 아. 어니언 향이 되게 강하다. 아니 근데 어니언 향이 나는데도 약간 달달해. 맛있다. 아우 벌써 남았다. 스미마셍. 비프 and 우나기. 우나기 스테이크. 아까 푸아그라의 살기오미소 소스. 스테이크랑 푸아그라의 조합은 어떨까? 그러니까 푸아그라를 몰라. 거의 간. 아 거의 간. 와. 고기 굽기가 촉촉당해. 그리고 이 푸아그라 그라시 끝내준다. 그라시는 뭐야? 푸아그라시. 높이 표현. 장어. 장어. 다행이다. 살아있습니다. 푸아그라를 찍어서. 예술이요. 예술. I will set fire. 오케이. 그게 이걸 빼고 이걸 다 넣으래 지금. 지금. 뭐야 두부인가? 그건 두부고. 이런 거는 야채인 것 같고. 근데 야채는 되게 함부로 된다. 근데 이거 그냥 내가 지금 먹으면 안 되나? 그 도미 아니야? 그니까 도미같이 생겼어. 자 빨리 입어라 배고프니까. 근데 몇 개 좀 화력이 좋다. 몇 밖에 더 좋다 생각했네. 남의 게. 일시에 튀김 빠지면 좀 소소하지. 아몬드를 묻힌 새우 튀김이다. 이런 건 처음인데. 와, 겉이 여러분 튀김옷이 아니라 다 아몬드예요. 프라이드 튀김 맞나? 그러기도 한데 또 하나 반전인 거는 난 아몬드가 있어가지고 엄청 거친 식감일 줄 알았거든. 으스러지면서 잘 어울려. 근데 예전에는 여행 가면서 먹는 즐거움이 나한테 엄청 크지 않았거든. 근데 이번엔 시즈오카 여행하면서 맛있는 게 너무 많았잖아. 야 예전부터 먹는 즐거움이 제일 행복한 거라고 말했지. 이제야 느낀 거야? 너무 과하게 좋아하고. 와 귀엽게 생겼다. 어? 조개다. 아 진짜? 어 조개. 잠깐만. 왜? 우리 전복 잡아봤잖아. 소라야. 이렇게 생긴 전복이야. 여러분 이거 소라죠? 전복입니다. 소라야. 아니 그만 옮겨. 소라야. 오, 뜨끈뜨끈. 아, 일단 먹어보면 알겠지. 100% 전복. 내기할래? 응? 전복 소라? 근데 너 내기 저도 약속을 안 지켜. 아, 잠깐만. 여러분, 다시 한번 번역기 써볼게요. 뭐야? 미안. 소라지? 전복이다. 전복 골솥밥이라고 써있어. 봐봐. 아니 뭘 봐. 아, 내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난 안 믿어 원래. 전복 골솥밥. 어디? 어디? 여러분 저희는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고 지금부터 40분 동안 프라이빗 온천을 즐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기 온천탕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돌멩이에서 해. 돌멩이 온천탕. 어 잠깐만 추운데 이제? 어 진짜 추운데? 완전 바뀌네. 우린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열로 들어가는 건가? 이쪽이야? 아니 근데 가는 분위기도 너무 예쁘다. 오. 아 잠깐만. 우와.
야,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여기서 뭐 선녀와 나무꾼 아니야? 오빠 얼른 들어와. 진짜 뜨거워. 여기 진짜 뜨거워. 아 귀엽다. 어때? 여기 뜨거워? 그치? 열풍인데? 아니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바위 사이에 있으니까 못 찬다고 느낌이 확실히 나. 어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고개를 들면 마을이 보여. 어. 아 이상 안 보여. 뭐해? 근데 생각보다 노천탕이 길이가 길다. 그래? 어, 솔직히 수심만 있으면 수영할 것 같은데? 아, 아. 커피 한 잔? 그렇지. 오, 진짜! 아니, 무슨 호텔 내에 있는 정원이 이렇게 커? 호텔 어디? 황금 잉어가 있어요, 여기. 얘들은 잠도 안 자나? 아니 여러분 물고기 집 수심이 2m래요 2m. 아니 2m면 엄청 깊은데? 아 근데 이런 구형물도 그렇고 폭포도 그렇고 너무 잘 끊어. 여기서 조업하자.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슈젠지 온천마을을 끝으로 시즈오카 여행도 잘 마무리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즈오카가 먹거리도 많고 맞아. 볼거리도 많고 또 즐기거리도 엄청 다양해서 곧 한국에서부터 직항이 취항되면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어요. 진짜 그럼 우리 편하긴 하겠다. 진짜. 아쉽지만 오늘 영상 끝. 안녕.